보니치야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이치치와 우주 플레이스 주호 드랍도 버터 비스. 자, 이번에 그 포트나이트가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맵에 약간 변형을 줬더라고요.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이제 새로운 지형도 생겼고요. 그 어떤 새로운 지역에 약간 특이한 점도 있고 그래서 새로 생긴 지역 더스티 디봇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레츠 기가 막힌 공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쯤에서 예. 어, 망했어요. 아, 이거 지체되는데요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산에 닿게 이제 내리깔으면은 글라이더를 더 빨리 펼치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손해를 보는 거예요. 포트나이트 아직 잘 그 초보분들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핸드캐논 먹어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권총이거든요. 한 방이 오지게 셉니다 이게. 대신 또 빈틈이 많죠. 저기 진입하면은 근데 사실 진짜 전쟁터거든요. 명함을 못 내밀어 저희 가면. 근데 일단은 이 지역만의 어떤 그 독특한 점 그쵸. 자, 수정 먹어줍니다. 냥냥. 수정 먹으면 5중력이 돼요. 재료 없어서 난 막을 게 없어. 이걸로 버텨야 돼. 나 봤거든요 얘가. 아니 뭐해. 불안이 야, 이게 센 만큼 빈틈은 커요. 거의 저격총 소시 돼야 되거든요. 저 집 쪽에 사람 있어. 자, 오케이. 후, 건물 짓는 게임이거든요. 예, 거의 마인크래프트예요. 건물 짓고 딱 벽 만들면 돼. 일단 더스트 디봇이 이거 이거 탄이 엄청 많아요. 양호 때. 후! 안 놓치지. 근데 사람 이렇게 안 왔나? 어, 그런가 보네. 상자가 다 그대로인데 거의 안 털렸나 봐요. 전 뭐 감사하죠. 여기가 파밍할 게 구석구석 먹으면 많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먹으려 그러면 그 거슬리는 게 많아가지고 은근 안 좋아요. 잠깐만 왔는데 하나. 아니. 아, 잠깐만, 고인물이야, 이거. 어! 더스티 디봇은 먹었지만, 황소개구리가 왔네요. 야, 생태계 파괴당했다. 까비. 야, 이거 은근 점령 안 되네요. 아직, MMR 시스템이죠? 그게 아직 잘 안 돼갖고, 고인물분들이랑 같이 매치가 되거든요? 제가 아직 고인물까진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물이죠. 그냥 물이에요. 지금 들어온 물은 아니고, 그냥 물 정도는 되는데, 아, 고인물분들은 이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예, 그분들은.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벌한 소리가 들려오고요.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뭐야 이거? 양어 때. 뭐야? 오, 진짜 정조준으로 쏴도 다 맞았다. 말하자마자 위험해지네. 하지만 컷. 일단 안에 또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거의 사실상 배틀 로얄이에요. 100으로 따지면 이제 그 어떤 페카도의 경기장이죠. 굉장히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재료가 없어요. 안에서 좀 모아야 되는데 못 모았네. 상자 있다. 오케이. 내 귀는 못 속이지. 아, 저크라. 이게 풀피가 되는 템인데 쉴드는 풀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일단 먹읍시다. 다른 게 없으니까. 이게 근데 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한 대 있어. 두 대. 세 대. 양어 때. 어리버리 까게 돼 있냐? 어리버리 까게 돼 있어? 여러분들 재료는 뭐다? 인간 파밍이죠. 먹은 거 같은데 이제? 얘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그럼 여기 아무도 없었다는 소리고 여기 먹었죠. 근데 여기가 나무 모으기가 안 좋아. 그건 아셔야 돼요. 나무가 없어요 보다시피. 근데 이게 철제는 많이 안 준단 말이야. 철제가 단단한 만큼 이게 많이 안 줘요. 귀한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주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파밍을 해서 왔다. 그럼 이제 애들이 나무가 많잖아. 그럼 이제 불리해지는 거야. 불리해지자. 봐봐. 나 벌써 나무 설치했잖아, 벌써. 벌써 꼴 보기 싫어. 벌써 꼴 보기 싫은데. 자, 상대해야지, 어떻게. 재료가 없어서 돌진하기도 애매하네. 뭐야. 이건 또 딴 놈인데?
누구야? 새로운 놈이지 저거? 와 일단은 너무 불리하고 그래도 올라가야겠다. 오케이 일단 지들끼리 싸우게 두는 게 최고긴 한데. 자 삼국지 됐죠 갑자기? 우리 집 그만 건드려 임마! 왔다. 이거 또 딴 놈인데? 여기 사방이야? 아아 여기다 여기다 내려와 임마 내려와 임마. 자 더스트 디봇이 이래요. 일단은 맵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계속 놀러 오기 때문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로켓 살짝 탐나네. 그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이제 나 한 놈 더 남았는데 문제가 한 놈 더 남았는데 일단 수정 먹고 뭐야 나한테 쏜 거냐? 냥냥 이거 먹으면 굉장히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점프했을 때 빨라진단 말이야. 개구리 빙의하시면 되거든요. 와 야야야 스나 쓴다 쟤. 아 양심 없어버리니. 왜 그러니 나한테. 오케이 안녕. 자 일단은 멀리 쏠 수 있는 총도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이거 하나뿐이야. 재료도 없단 말이야. 사실 망했는데 이 정도면 재료 수급해야겠다 이제. 사실 재료 없이 안에 들어가만 있는 것만큼 자살인 게 없어요. 좀 늦더라도 파밍하면서 들어갑시다. 저기 있네. 전마 아니야 나한테 쏜 게? 너지 임마. 어? 뭐야 또 있어? 딴 놈 저기 있다. 오케이. 사방이 저기요 그냥. 오케이. 야 나 잘 맞추는데? 전마 살짝 놀랐죠? 어? 야 니가 나보다 건물은 잘 지을 수 있어. 근데 샷만큼은 내가 이길 거다. 와 소용 없어버리네. 오. 뭐야 죽었는데? 야야 쟤 막타 쳤다 누가. 사실상 비공식 5킬이죠? 어, 좋은 것이네. 이 샷건 진짜 좋은 건데. 이 샷건 좋으면 뭐하냐? 지금 위기인데. 지금 쳐고 뛰어 뛰어! 아 좀 머네 좀 먼데. 이것은 돈가스?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아, 알 것 같아. 아니 돈가스까지는 아니겠다. 오 야 바로 등 뒤에 있어. 지금 등 뒤에 지금 느껴져. 살짝 차갑네? 살짝 차가운데요. 아 살짝 차갑네? 여기까지! 그렇죠!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인물들과의 싸움이에요. 고인물들과의 싸움은 사실상 이게 총게임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다? 그렇죠. 건물 게임이거든요? 저 위쪽이죠? 저기다. 저 위쪽에 사람 있는데. 오케이 쏘네 나한테. 야 여기도 이게 있네? 점프 되는 거? 일단 먹고 냥냥. 오케이 킬달매. 아 저도 킬달 당했기 때문에 한번 해줍니다. 네. 이에는 이. 이. 오 쉴드 뭐야? 큐 하잖아. 일단은 오케이 풀 쉴드. 풀 쉴드 가지. 탑텐이거든요. 덤비라. 덤비 봐라. 임마 사장이 무너지고 내려와야지. 뭐 언제까지 건설할 거야? 뭐야? 오 얘 로켓맨이었네? 잠깐만 한 놈 더 있는데? 오씨 야 니 나랑 영화 찍냐? 짱구 불려야 된다. 이제부터 건설 게임이야. 이거 맞네. 야 누구야? 야 킬달맨 일로와. 어? 비공식 7킬이죠 이러면? 아니. 오! 야! 샷건 가능하냐? 어? 아차라 싶네 이거. 헬로 잇츠 미. 오! 아! 까비. 야 이거 들키네. 아 근데 오늘은 진짜 킬도 많이 하고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아쉽게도 1등 못했지만 저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 그리고 더욱 잘하는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녕.